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지난 올해부터 위기의 지역 희망은 핀다라는 주제로 지방대학이 위기와 지방소멸 등 전북에 닥친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마련한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북대 김동완 총장, 원광대 박맹수 총장,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전라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김보금 센터장, 요소수 생산기업 김기원 대표, 그리고 전북 코트라 지원단 이광일 단장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유, 글쎄요. 요즘 아이들 생각은요. 브랜드 네임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점 대학이다, 뭐다 이런 건 있으나 지금 제가 바라보는 학생들, 제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뭐 전주를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솔직히 그렇게 아무리 이제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부분 이유는 솔직히 어떤 그 네임들에 따라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학비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선택하는 부분은 없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학비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특정 이제 전문적인 이제 과를 그 신설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서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특히 말하는 이제 가산점,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혜택을 주면 지방을 지키고 수도권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롤 전북 멍석 토론 한 해를 정리하면서 대학의 위기 또 지역 소멸의 위기 총체적인 우리 전북의 현안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MZ세대 지금 이름 뭐냐 이게 지금 화제잖아요. 그렇죠. 무한 경쟁은 견딜 수 있어도 차별은 견딜 수 없다. 이게 지금 MZ세대의 특징입니다. 격차 지수가 특히 전라북도는 더 심합니다. 네. 세 개 정도의 더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은. 우선 수도권 학생에 비해서 차별이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같은 지방이라도 아까 동남권 얘기 많이 말씀 나오셨는데 제조업이라든지 산업 기반이 저쪽은 좀 튼실하잖아요. 우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광역을 동하고 서로 나눠보면 우리 서쪽 중에서 서남부 쪽이 훨씬 또 차이가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광주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광주 전남하고 또 전북 비교하면 또 차이가. 그러니까 전북 학생들은 사실은 삼중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걸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문제 제기 해야 됩니다. 저는 MZ세대들의 어떤 그 차별은 견딜 수 없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 사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이 삼중 차별 받고 있는 우리 전북 지역의 미래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걸 이제 격차지수라는 말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격차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국가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되는 거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네. 행정 차원에서 네. 행정은 전라북도는 좀 더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공통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부지사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저희 전라북도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네네. 지금 이제 서울에 장학숙이 있고 전주에도 장학숙이 있는데요. 저희들 투자 보조금 관련해서도 타 시도보다 저희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일자리 지금 현재 그 창출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 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또 자존감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늘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 소외받고 있다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 부분은 저는 대단히 그 좀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긴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농업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업 사회가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60년대 후반까지 왔는데 그 시대까지는 체제의 문제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호남 지역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 시대 어떻게 보면 불균형 성장 과정에서 한 3, 40년 소외가 된 상태고
근데 지금 현재 2050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어쨌든 지금 산업화 시대에 배출한 탄소를 줄이는 탄소 중립 시대를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세만금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어떤 그 벨트가 형성이 되면서 그 부분이 새로운 어떤 신산업 현대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가 계속 이렇게 약간씩 변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 있어서 너무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 소외받고 있다, 자존감을 자꾸 그 낮추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발언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는 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또 지역 대학이나 그 기업에게도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 물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안 넘치는 거지. 물이 아직 넘치지 가득 차지 않았는데 넘치는 걸 지금 현재 네. 자꾸 안 넘쳤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저는 이제 제가 그 안건을 내놨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께 좀 한번 질문하고 네. 싶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대선 그 후보자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특히 이제 지방대학과 이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약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이재명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대학 문제는 여러 문제의 복합체다. 그러면서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을 세부적으로 취하는 것이 대학이 살고 지역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 정책을 그냥 주장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방대는 교육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서 책임이다. 관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심상정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혁신도시 지방대 의무 채용 비율을 지금 30%에서 50% 높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국립대 무상 등록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이 지방대학 에 대한 이런 무상이라든지 지원금 이 부분에서 어떻는가 이 의사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 총장님 와 계시는데 총장님 이 국립대 총장님께서 제가 통계치를 봤는데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1인당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서울대에 지원해 주는 모든 국가의 비용을 학생 수로 나눈 거죠. 그 금액하고 전북대학교에 지원해주는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지원해주는 이 교육비 지원하고 이 금액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 건가? 우리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그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일단 조금 네. 그 가기 전에 앞부분에 전반부에 저희가 주로 이야기한 게 이게 지방대학 위기, 지역 소멸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면서 그때 나온 답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네.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했다면 네. 2라운드에서는 이제 그러면 나머지 그 방법, 그걸 어떻게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또 무엇이 문제냐면 저는 보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정책들,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인광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캠페인 문제예요. 네. 우리 도민들의 의식에. 전체 의식의 문제라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정책도 성공하고 앞부분에는 컨트롤 타워도 동력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기왕에 정책이 좀 나왔으니까 정책 이야기를 조금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질문하셨잖아요. 서울대 1년간 교육비가 1인당 교육비 4,800만 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점되는 평균이 1,800만 원입니다. 오, 제가 조사한 거 딱 맞습니다. 네, 1,800만 원인데 수없이 말하고 다니죠. 아까 고등교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무상 등록금에서 6, 7조 정도 든다고 했는데 소득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각각 5% 10%씩만 올리면 그 고등교육세를 신설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7조 4천억 정도 확보되니까 무상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런 대안들이 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대선 캠프 측에 계속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안에는 이런 정책보다 더 분주하기가 저는 아까 그 캠페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지금 이 부분이 공동의 문제라는 의식이 아직 없다. 네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언론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셨는데 네네. 그것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 왜 우리는 인광주처럼 인전북이나 아니면 우리 전북을 하나로 하는 이런 캠페인이 없는가. 그리고 아까 그 군산대 문제가 서남대 문제가 남의 대학의 문제고 우리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천착을 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네. 잘해주셨습니다. 답변도 쉽게 하겠네요.
정리를 잘 해주셔서. 우선 캠페인 부분을 먼저 좀 얘기 드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소외받은 거에 대한 걸 확실하게 진단해서 도전하자. 너무 소외받은 걸 얘기하지 말고 이제 기회가 오니까 기회로 활용하자. 이거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위기진단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도전을 하든,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하든, 우리의 문제거든요. 바로 여기 자체의 문제. 그럼 자체 에너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과제, 또 외부의 힘을 받아서 해결하는 과제, 이런 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힘을 모으는 것도 에너지고, 각 총장이 노력하는 것도 에너지고, 이런 에너지 경쟁력으로 본다면 과연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냐, 이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약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물론 정치적으로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흐물흐물한 것도 있지만은, 각 대학들이 거기에 대한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도전하겠다는 그 의지도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게 나으냐, 이제 뭐 아까 원광대 전북대는 빼고라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위기 상황이 왔으니까 기회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된다. 과연 제가 예를 들어서 국회에 있을 때 우리 전라북도 아닌 다른 도에서도 와요. 그러면 다른 도를 내가 물어봤죠. 누가 가냐? 가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매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면 관심이 가져가서 더 신경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캠페인이기 전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제는 그걸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캠페인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 컨트롤 그 타워를 기후를 만들어도, 예, 만드는 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걸 만든 그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야 그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두 번째, 정책 면에서 보면 다시 모든 정책들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수도권 중심화되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또 국회의원들도 수도권이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고 거기에 대학도 제일 좋고, 그러니까 좋은 데 쪽으로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책적 방향에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해서 이제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학교든 뭐든지 간에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지상 과제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수도권 이전 또 공공기관 이전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됐어야 하는데 그 정도 하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방 지금 똑같아요. 이 협의기구를 잘 만들어서 지방자치에서 그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등등을 의견이 모아지면 그걸 중앙정부로 가져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걸 이제 전부 모아가지고 과연 우리 이제 정부에서, 우리 당에서 또는 정부가 이제 정권이 교체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그러한 대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거는 지금 약속은 드릴 수 없고, 다만 우리 지금 말씀드릴 거는 그러한 컨트롤 협의기구가 만들어지는 그거에서 가장 도전하는 노력, 이런 게 절대 필요하다. 전국에 4년제 대학이 220개가 있습니다. 뭐 육군사관학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상위 20개 대학이 전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 없는 사례입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례입니다. 저 여야 후보 이거 바꾸겠다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표 안 찍습니다. 그거 안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 다섯 개 정도는 지방에 좀 있어줘야 이게 대한민국이 건강한 거지. 어떻게 상위 20개 대학이 수도권에만 다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정책 바꿔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파리 대학을 파리 1, 2, 3, 4 대학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듯이 하는 국립대 정책이라도 만들어야겠네. 그거 법안으로 만들어서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저 자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역을 살려야지 대한민국이 산다는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이제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 가슴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캠페인의 행위가 결국은 의식화의 전환이 되죠. 그러면 도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 부분을 분야별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도 좀 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이제 저는 이제 캠페인보다는 예. 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학과 취업 안 빠져나가게 전라북도에 있는 인재가 바깥에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은 기업에 묶어둬야 되는데 기업에 묶으려면은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니즈가 서울 경기에 있는데
전라북도에 꼭 묶어놓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하던데 해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2016년부터 정부 중소기업청하고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보호 차원을 위해서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아 분명하게 서울과 지방 임금 격차가 틀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틀린 것을 조금 만회해주고자 국가와 중소기업 기업주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일부가 아니라 많이 부담해주죠. 많이 부담을 해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 네. 제도가 있는데요. 아마 부지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요즘에 젊은 지방에 있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을 지방에 머물게 해줄 수 없다 해서 그보다 다른 또 다른 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마 그 정치하시는 분이나 이게 관료 쪽에 있는 분들은 제일 처음에 따지는 게 다른 시도가 하고 있냐 이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 따로 하면은 늦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만의 특출나고 독특한 거를 먼저 했을 때 효과가 많은 거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 두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서 전라북도에도 다른 도에는 마찬가지로 청년주도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보조 제도가 있는데 그보다 더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동 뭐와 중소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내일 채용 공제를 예. 전라북도 주도형으로 한번 해줬을 경우에 예, 전라북도의 그렇죠. 그 중소기업과 전라북도의 지금 배출되는 인원들을 더 좋게 예. 좋은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묶어둘 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캠페인이라는 것이 거창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알리는 운동, 알리는 캠페인 이걸 언론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도민들이 알아가면 결국 그 사업이 국가가 주목하는 그런 중요한 기업으로 갈 수 있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캠페인. 우리 도민들부터 우리 도의 기업을 알고 현황을 알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캠페인.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마 김동원 총장님도 캠페인이라는 말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예, 이광일 단장님. 같은 맥락이고 우리의 성공 사례가 충분히 있는데 이런 네네. 부분들을 또 모르고 있고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리고 특별히 이제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입학할 때 축하를 받고 지금은 이제 졸업할 때는 일자리도 뭐 똑같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 지역 소재 대학에 입학이나 졸업을 할 때 다 축하를 받는 그런 어떤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플랜카드를 보면 대기업에 대한 어떤 취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떤 우리 지역 대학의 취업 담당 쪽에서의 어떤 인식의 변환들이 저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역 인재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을 체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는 기업과 학생 간의 어떤 멘토, 멘티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제도도 있는 거로 있고 저희 코트라도 이제 멘토 멘티 기업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일정 부분 연결을 해주고 그 멘토 멘티가 끝나면 지역 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데 다만 일방적인 멘토 멘티 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기업이 일방적으로 학생한테 뭔가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학생이 기업한테 뭔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을 또 기업한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것들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상호적으로 협력하는 상호 협력의 멘토 멘티가 좀 있어야 되고 또 학생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외부 전문가라든지 수출 전문가하고 역량을 다시 이렇게 같이 결합시켜서 제가 보는 어떤 그 기업들은 좀 잘 나가고 있는 지역 내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뭐 큰 문제는 안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수출 기업들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쪽에 기업들을 또 알리고 또 기업들을 또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려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한계가 많아요. 거기는 네. 사실 뭐 어쨌든 뭐 LC부터 뭐 이런 어떤 아주 자잘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체의 어떤 기술 전문가들 아니면 무역 전문가들과도 학생들과 연계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 캠페인을 통한 의식의 전환 속에서 어쨌든 또 우리 정운철 의원님 가시기 전에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격차 문제는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가고자 하는 욕구가 또 충분히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내재적 발전할 수 있는 요소도 많다는 거, 그리고 많은 변화 속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거. 정치권 차원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좀 어떻게 더 지역균형, 그러니까 입법화, 법제화를 통해서 조금 더 공식화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오는데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거 잘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오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20년간에 이렇게 지방 대학의 소멸이 학생 수 부족 때문에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의 인력을 우리 원조 자금에 의해서 아까 말씀만 들어오는 문제, 또 하나가 뭐냐면 지역 소멸의 지금 가장 큰예는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데, 농도에 우리 가장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은 40살 이하 청년 농가가 얼마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로 보면 100만 농가 중에 지금 만 농가가 안 돼요. 제가 장관할 때 3만 3천 농가였는데 12년 만에 만 농가로 줄었어요. 전라북도만 보니까 13만 정도에서 지금 10만으로 줄었는데, 전체 농가가 지금 현재 우리 농가가 불과 천 농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 청년 1% 청년. 그러면 OECD 국가가 보통 평균 10%고 프랑스가 15%, 네덜란드 12%, 다 10%가 넘어요. 그런데 그럼 완전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 행정구역에 3만 8천 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만 명이라면 4개 마을에 1명 있는 거거든요. 이미 지방 지역 소멸에, 농촌 소멸의 단계에 지금 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고창에 가면 백농가를 한 군데 읍내에 모아서 농어촌 뉴타운 정책을 폈는데 그게 12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3만 3천 농가가 지금 만 농가로 줄었고 전라북도도 확 줄어서 지금 천 농가니까, 지금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선 그 청년들이 농촌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교육, 주거, 그다음 친구들이 없어, 문화생활을 못해, 거기다 일자리. 요 네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새로운 청년 뉴타운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각 군마다 한 200가구씩만 지어주면 200가구 농가가 거기에 앞으로의 그 스마트팜이랄지 이런 디지털 농업을 할 수 있는 정책 대상이 생겨요. 그 캠페인을 벌려서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그런 청년 농가로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60, 70 잡수신 농촌 농가의 아들, 딸들이 아직은 30, 40대에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중소상공인도 되고 자영업도 되고 하는 분들이, 좀 조세 어려운 분들이 자기 가업 승계를 위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접근만 하면, 예를 든다면 전라북도에 지금 천 농가를 40살 이하 만 농가로 늘렸다. 그 아들, 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교로 오는 게 확률이 제일 크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 만들어서 지역 소멸도 이렇게 극복하고 또 대학교의 자원도 확보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내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전라북도만큼이라, 저는 제가 장관할 때 해봤으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의 농업을 새로운 미래 농업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막 이런 걸로 좀 캠페인을 해서 우리 지역 소멸도 막고 또 대학도 대학의 자원도 해결하는
부분적이지만 그런 방법도 지금 정책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부분적이지만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올해 처음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을 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씩 매년 10년씩 10년 조성해서 지금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 중에 10개가 지정이 되는데 현재 한 군데당 매년 6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내려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정도 하면은 600억 정도 되고요. 지자체에서 매칭을 한다면은 개별 시군당 10년 동안 1000억 정도를 그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제일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방향은 뭐냐면은 시군을 특화 발전시키겠다. 그 부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임실엔 치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임실이 거의 10년 이상 치즈에다가 엄청난 돈을 그 쏟아부어서 정말 성공하는 형태가 됐고요. 순창도 고추장과 관련해서 계속 특화해서 이제는 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까지 왔고 김제 같은 경우는 이제 농생명 형태로 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난 이제 11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김제의 스마트팜 농생명 그 혁신밸리에는 매년 50명씩 청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농업이 디지털화되고 농업에서 청년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간접적으로 지역 소멸도 막고 간접적으로 지방 대학의 이기를 좀 안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페트로전북 멍석토론 현장 녹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